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이 사흘 안에 주자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하늘에 오셔서 하늘로 오시며 성령을 일삼으며 거룩한 고녀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일삼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로 지은 죄, 육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또한 행동으로 지은 죄, 여러 가지 지은 죄를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아이티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맡은 임무를 충실하게 다할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갓난아들 같이 신선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 하늘과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의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의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아 하나님께 주게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님이 되십니다.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지우성. 예, 지우성. 예, 예. 우리
이삭이 여름이 우성이면서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여름이 우성이를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IT에서 이렇게 씩씩하게 아름답게 예쁘게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84년에 우리 이 한국에 처음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보낸 분이 이 막강한 재력을 갖고 있는 마켄디 이그 재력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 헌금을 통해서 우리 다섯 분의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보내는 일을 그 재단에서 했는데 그분의 그 사돈되는 가족이 오늘 또 이렇게 그 큰 일을 합니다. 다니엘 윌킨 맥 윌리엄스 이분은 그 역대의 많은 그 재벌가들의 돈을 잘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북장로교회 이 선교부 재정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다섯 분의 선교사님을 보내는 일을 이분이 맡아서 했어요. 근데 이분이 또 어떤 일을 한 거 아니? 한국 그 자기 그 사돈의 돈만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때 카네기라든가 그때 그 모든 그 이 재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돈을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 가문은 대대로 이 재산 관리를 하는 그런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금을 담당하는 선교사가 됐던 것이죠. 보내는 선교사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 이곳에서 그가 우리에게 그 모든 기금을 이렇게 하면서도 다섯 사람의 그 선교사를 보내면서 이같이 얘기합니다. 참 그 47년 동안 윌킨 맥 윌리엄스는 47년 동안 장로직으로 임직했고 28년 동안 주일학교 총감독으로 일하면서 초기 교회 성장 과정에 그 초대 목사 필로 목사님을 도왔으며 부흥사 무디를 도왔으며 해외 선교위원으로서 마킨드 기금을 사용해서 한국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전세계 복음에 퍼지게 하는데 헌신했던 가문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참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런 선교사들과 헌신하는 그 이 선교 후원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국 선교사가 시작되었던 거죠.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흔들리라도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근심과 걱정이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잘 나가지 못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릴 때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리빙 스톤이라 살아있는 돌이라고 생명의 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7절 8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오베로온 오트잎돌 지원해 주노니 오베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 건축자들 머리를 돌이 오트잎의 머리들이 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성경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각종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꼭 읽으세요. 말씀 속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공허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세상까지 끌려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IT가 어렵고 아무리 세상이 풍지박산이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우리 읽읍시다. 3절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 주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셨어서 이제는 말씀 주셨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에 알리게 하여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이라고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우리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아이스버스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육토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겼던 역사하심이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사교에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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